안녕하세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세션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이유 있는 차트 역주행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데브 시스터즈의 배향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목차는 이렇게 나올 텐데요. 뭐 바로 발표 내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 저는 원래 개발자고요. 이제 개발을 2008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미드웨어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개발들 플러스 이제 중간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스타트업도 제가 창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2015년 1월에 데브 시스터즈로 합류하게 됐고요. 예, 제 첫 게임 회사이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칭 이후에 2016년 한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지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운영 및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그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 일단 제목부터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계속 순탄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오던 팀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확 이렇게 하락 곡선을 맞게 됐었고, 그래 매출 차트에서 확 밀려나게 됐었죠. 그래 유저들의 관심 받게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 확 이 역주행을 만들어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변에서 많은 문의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발표 자리에서 한 번에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합류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합류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소개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제가 다음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되새기고자, 예,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플레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좀 들어보실 수 있나요? 굉장히 많네요. 기대보다. 아, 다행입니다. 일단 그 저희 게임은 지금 예전에 쿠키런 포카카오, 라인 쿠키런에 이어서 전 세계에 한 1억 명이 다운로드 해준 그런 쿠키런의 두 번째 런 게임이고요. 그 다음 2016년 10월 27일 날 정식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약 1년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이제 글로벌 원빌드,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메신저 플랫폼들을 통해서 저희가 런칭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배제하고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이제 퍼블리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통합 서버, 이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제 동일한 서버에서 이제 바라보고서 경쟁을 즐길 수 있는 서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달 한 500만 유저들의 유저들이 플레이 해주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의 규모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좀 숫자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약 한 1700만 유저가 다운로드를 했고, 그리고 누적 매출도 한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가 나름 있는 프로젝트라서, 이게 저희가 뭐 작은 팀이 이렇게 뭔가 변화를 이뤄낸 게 아니라, 그래 나름대로 이런 규모를 가진 팀이 변화를 이뤄낸 것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 뭐 심플해요. 이제 망해가던 서비스를 살려낸 팀의 성장 과정, 이제 좋은 결정들, 나쁜 결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사례들과 교훈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그 처음에 런칭했을 때 좀 이제 뭐 망해가는 순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뭐 차분히 봐주시죠. 일단 저희가 정식 런칭을 했어요. 2016년 10월 27일 날 앞에 소프트 런칭을 해서 한 달 정도도 보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그 좀 더 런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집행을 했어요. 꽤 돈도 많이 썼고, 막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먹방 어떤 그 유튜버한테 이제 그 의뢰를 해서 한 150만 뷰도 달성했고, 뭐 한국에는 뭐 내노라 하는 어떤 그 웹툰 작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코악도 해서 실제 그 뭐 무료 게임 다운로드 1위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 구글에서 이제 런칭 피처드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100만, 200만씩 막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이제 막 아 신난다, 휴가를 가볼까, 막 매출도 생기고 하니까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대를 했는데 모든 팀들이,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죠. 이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이제 한번 딱 런칭이 된 순간부터 꾸준한 업데이트가 없는 이상, 그리고 이제 유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를 거의 상회해서 저희 컨텐츠를 거의 확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중요하죠.
업데이트를 엄청 했어요. 업데이트. 계속 막 1, 2주 간격으로 막 2주 간격, 막 며칠 간격으로 업데이트 계속 했는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서비스 지금 런칭 하시고 계시거나 오지 준비 중인 분들 계신가요? 혹시 손 좀 잠깐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몇 분 계시지 않네요. 그 서비스 런칭을 하고 나서 뭐 보면은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두 번째 달부터 바로 꼬꾸라졌어요. 바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라서 이게 MAU도 꺾이고 레비뉴도 꺾이는 상황. 거기다 연말 특수라서 연말에 더 막 더 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꺾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랐던 이런 하락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런칭 전에는 아무래도 크런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크런치에 대한 피로도 누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거 맞아? 뭐 기획 제대로 나오는 거 맞아? 뭐 개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신들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짤방인데 뭐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네. 패배주의가 좀 많이는 했죠. 서비스 런칭 해보신 분들 중에 이제 망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칭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딱 런칭하면 이제 예.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대표적인 남타 게임 중에 하나에서 이제 채팅창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이제 그렇죠. 뭐 정글은 뭐 미드타 미드는 정글타 뭐 서포트는 원딜타 원딜은 예, 서포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탓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서비스 총괄로 교체가 돼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돼서 저희가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예, 과연 이 서비스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상황에서 이렇게 2016년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2017년으로 넘어갔는데 이 8개월간의 분투기에서는 저희가 그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막 읽어내고자 막 노력을 했는데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된 부분도 있고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팀이 어떻게 좀 고민을 하게 됐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새해 되면 다들 이제 새해 소망,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책을 더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다짐들을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잘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뭐,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서비스는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고요. 더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방향성은 현재 어떤 게임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시스템들을 개선해보자 라는 목표를 잡았고요.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을 때 뭐 어떤 과금 만족도나 어떤 유저들의 어떤 플레이 경험의 만족도나 업그레이드 막 경험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뼈대를 좀 잘 잡지 않으면 이 뒤에 업데이트 하는 것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목표를 잡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영역에서의 점검이 좀 필요했는데요. 크게는 팀, 그리고 그 팀을 이루는 어떤 개인, 그 다음에 그 게임을 만든 것들을 플레이해주는 유저분들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했고 점검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예. 목표도 부딪혔고 팀워크도 부재했고 개인들도 피로했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도 않았고 경험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유저 입장에서는 컨텐츠 고갈이 너무 빨리 됐고 견조하지 않은 시스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살펴볼까 고민을 했냐면은 이제 개인과 팀 차원에서 아무래도 서비스를 만드는 예, 개인과 팀들이 이제 팀이 실행을 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별로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 좀 고민했어요. 여기부터 약간 서비스 만들어 보신 분들이나 혹은 서비스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개인의 태도와 역량이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좋은 팀원들을 찾는 것들은 좀 비교적으로 쉬워요. 저희도 좀 비교적으로 쉬웠어요. 그 순간에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분들을 이렇게 빨리 찾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료들. 뭐 이거 되겠어? 이거 업데이트 준비하는데 뭐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했는데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료나? 혹은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뭐 나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너는 못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팀은 못하냐? 팀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진 않은데 저 사람이 나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과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저희도 존재했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심플한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려워요. 뭐냐면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의 안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어떤 그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나의 아쉬운 부분들, 우리 팀의 아쉬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을 실행을 했어요,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생각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게 막 그 사람이 화내고 막 이렇게 열받아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사람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그래서 꽤 많은 부분들이 저희는 해결이 됐어요. 거의 80% 이상, 90% 이상은.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건데 막 안 맞는 사람들끼리, 방향성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같이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결단들도 있었고 혹여나 누군가 떠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엑소더스 나듯이 이제 막 줄기차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죠. 그래서 좀 더 팀이 단단해지고 좀 더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팀이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저희가 고민들을 하고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앞서서 말했던 어떤 그 구조를 잘 잡는, 서비스의 견고함을 잘 잡는 작업들을 좀 그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개편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엄밀히 해서 6개월도 아니고 저희 한 3개월 반 동안 한 걸 제가 막 적다가 이렇게 업데이트한 것들을 좀 리스트하면서 접다가 너무 많아갖고 스킵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게임을 뼈대는 이루는 중요한 시스템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업그레이드 및 과금 시스템들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 8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왜 8개월이 걸렸냐면은 이미 라이브가 된 이상 누군가 이제 막 과금을 앞에서 시작하기 시작했고 아, 갑자기 어제 100만 원의 값어치가 오늘 10만 원이나 만 원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저희가 어떤 그 과금 책정을 잘못해서 그것들이 변형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것들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그런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스템들은 기획적인 측면에서 날카롭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유저들이 더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다시 작업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많은 것들이 작업이 되면 잘 됐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개월 때 그 이제 지표를 보면은 더 엉망이 됐어요. 더 바닥으로 내려갔고 뭐 중간 6월 때 약간 살짝 튀어 올랐는데 또 다시 망가졌죠. 하지만 이제 수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더 낮아졌지만 이제 팀 차원과 서비스 기반 차원에서 견고함을 만들어낸 시기에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이 뒤에 있을 이제 저희의 어떤 성장에서 분명히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을 거고 잠깐 반짝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에 이제 진짜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실제 어떤 반전을 일으켰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4개월간의 그 과정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당시 상황은 최고 MAU 대비의 한 6분의 1 토막? 예. 유저들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탑크로싱 차트는 100위권 밖이었어요. 저희가 그냥 100위권 밖도 아니고 한 150위권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은 암울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시즌2로 가보자. 이제 대형 업데이트를 준비해보자.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때 목표를 좀 그래서 뭐 마지막인데, 목표 좀 제대로 드라마틱하게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MAU도 300% 이상 증가하고 탑크로싱 차트도 150위권에서 한 30위권으로 올라가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볼까? 라고 팀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표만 잡는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차근차근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 크게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유저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일단 와야 유저 수가 늘고 그래야 저희가 뭔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유저들이 이제 바로 들어와서 바로 다음날 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테인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플레이하게. 그리고 그 유저들이 그냥 플레이만 하고 쏙 나가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저희 팀의 지속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구매 만족도를 올려서 유저분들께서 기분 좋게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까, 과금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속성 있는 신규 컨텐츠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을 알게, 유저분들께서 알 수 있게끔 효율적인 마케팅도 진행했어야 됐고, 오셔서 상품을 잘 살 수 있도록 상품도 개선해야 됐었고, 또한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됐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속성 있는 신규 컨텐츠부터. 새로운 컨텐츠의 방향성은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전작이 있었던 만큼 유저분들께서 이제 전작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저희 게임을 플레이하세요. 그래서 과거 쿠키런을 플레이한 유저분들조차도 모든 요소에서 좀 새롭다, 다르다 라고 느끼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와 방향성이었고요. 또한 이제 고려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 게임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막 동일한 어떤 서비스들도 그 안에 모드들이 굉장히 세부하게 나눠져 있고, 유저분들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유저들의 입맛들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경기라고 이제 경쟁 모드, 단일 모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경쟁을 즐겨주지 못하는 분들은 다 이탈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점을 좀 보완해서 약간 싱글 컨텐츠 느낌에 나는, 이게 유저가 그냥 개인의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컨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특성 강화.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경쟁도 있지만, 경쟁을 러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아기자기한 쿠키들을 수집하는 그런 욕구들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수집욕을 저희가 후킹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 메인 로비부터 대개편을 했는데, 왜 메인 로비부터 대개편을 했냐면은, 유저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로딩이 끝나고 딱 들어왔을 때부터 새롭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입구부터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입구가.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최대한 그 필요한 의도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저 조그맣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기존의 메인이에요. 저희 보시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딱 바로 그냥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되게 심플한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쿠키들이 막 이렇게 배치돼서 막 쿠키들을 수집하고 싶고 저기 배치하고 싶고 유저가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보면 이렇게 노란색 버튼으로 있는 것들이 다양한 모드들, 이제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드들, 그리고 이제 막 쿠키 위에 머리에 다이아가 뜨는데, 이거는 이제 유저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짜로 크리스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리테인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옆에 뭐 무료 상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그런 의도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입구만 새로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었는데요. 그런 장치로서 새로운 모드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 새로운 모드의 이름은 때탈출이었고요. 이제 이름도 좀 특이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쿠키들이 때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 예전에는 쿠키들이 딱 두 마리,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이어달리기, 쿠키들 두 마리만 이제 플레이를 했다면은, 이때는 20마리의 플레이를 이어달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유저분들께서 더 많은 쿠키가 필요했고, 더 많은 쿠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아까 로비에서도 많은 쿠키들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더 만족감을 느끼실 거고, 그리고 플레이도 계속 그 다양한 맵, 24개 정도의 스테이지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거기를 계속 이어 달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예, 다양한 의도들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가 그 플레이를 하는 경험이잖아요. 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이런 장치가 있더라도 실제 플레이가 하나도 새롭지 않으면은 그 별로라서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주기로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키런은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사이즈에서 쿠키가 더블 점프를 하면 이제 이 어떤 그 휴대폰에 그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잡고서 게임을 플레이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줌인 줌아웃을 시켰어요. 아마 플레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지가 전환이 될 때마다 어떤 이 경험들이 살짝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확 줌아웃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맵이 좀 더 선택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좀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유저들의 좀 경험들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 또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달리면 지루해지는데 이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챕터마다 유물들을 모으게 했고 그 유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설 쿠키들 그리고 새로운 보물들을 획득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경험의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마련을 하고 나서는 또 이 유저분들께서 그것들을 잘 즐기게 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잘 판매해야 되겠죠. 상품의 어떤 개편의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되게 캐주얼한 게임이다 보니까 어린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과금 유저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매 행위들, 이제 공짜로 받은 크리스탈을 통해서도 뭐 구매를 한다던가 하는 행위들의 만족의 극대화도 일으켜야지 아무래도 그 다음에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이제 과금 만족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다각화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유저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상품을 원하는지를 좀 그 고민을 해서 잘 집어넣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그 단일 상품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변화를 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전에는 이 업데이트 시즌2 업데이트 전에는 상자 안에서 쿠키와 펫이 동시에 다 나왔어요. 저희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쿠키랑 펫이 가지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쿠키는 플레이하는 애고 이제 펫은 보조적인 장치인데 얘네들이 한 상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저분들께서 그 비싼 돈 주고 이렇게 가차를 했는데 되게 안 좋은 경험들이 생기는 거예요. 펫이 나올 경우. 펫이 나올 경우. 펫이 나올 경우 소위 이제 이렇게 망했다. 이제 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쿠키랑 펫의 뽑기를 분리를 했어요. 상자를 일단. 예. 그래서 과금 만족도를 확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유저들께서 예.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차에서의 그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이렇게 마일리지 상자를 통해서 그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제 그 전설 쿠키를 획득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제 니즈에 따른 15종의 패키지로 완전 리뉴얼을 했는데요. 그 되게 다양한 유저분들이 다양한 순간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패키지들을 좀 싹 개편하고 과금대별로도 어떤 금액별로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좀 잘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운영을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벤트 운영의 방향성은 이제 플레이 및 게임 내 모든 재미를 더 재밌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표를 가졌어요. 저희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글로벌 그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원빌드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해서 그 이벤트 운영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 시점으로 어떻게 이벤트를 시작하고 종료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전에는 되게 그냥 두렵게 안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했었는데 그냥 아 모르겠다. 일단 유저분들께서 즐거워할 수 있는 무언가라면은 그런 것들은 부착하고 좀 잘 이벤트를 운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매주 신규 업데이트를 한 3, 4개씩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꾸준히 돌아갈 수 있게끔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유저분들께서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기존에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만 알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마케팅의 방향성은 최소 금액 혹은 아예 안 쓰거나 하는 방향에서 최대 다수의 사람들의 업데이트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축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산 중에서 페이스북 채널이 있는데요. 팬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한 150만 명의 유저분들께서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계셔서 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150명한테 다 리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쓰고 싶은데 이거를 회수를 못하면 엄밀히 얘기해서 이거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마케팅비는. 그래서 뭐 막 버스며 TV며 이런 광고들을 저희는 진행은 하진 않았고요. 그런 것들 이제 측정 불가능하니까 그 전까지 그 한 저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다운로드가 있었는데 이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분들은 저희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염증을 느껴서 나가긴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한테 다시 리타겟팅하는 광고의 그 UA를 집행했어요. 유저 애퀴지션을.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유입이 돼서 와서 혼자 즐기면은 저희가 되게 아쉽잖아요.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더 초대하게끔 친구들을 더 초대하고 그리고 복귀한 유저들도 이제 뉴 유저가 아니더라도 복귀한 유저들도 기쁘게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컨텐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외부적인 장치에 굉장히 이렇게 소홀하신데 이것들을 놓치시면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기껏 힘들게 다 준비해놓고 이 뒤에 뭐 업데이트 다 나가고 나서 2, 3주 뒤에 뭐 마케팅을 준비해봤자 이미 다 김빠진 어떤 그 업데이트에 유저들이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잘 집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초대보상단체에 강력한 어떤 장치를 넣었는데요. 한 5명 정도를 초대하면은 저희가 그 달빛술사 쿠키라고 해서 이제 전설 쿠키를 줬어요. 그리고 뭐 1명만 초대해도 저희가 막 크리스탈도 주고 하면서 총 최소한 5명 정도는 초대하게끔 친한 친구와 가족들 정도는 초대하게끔 저희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 그 각 게임마다 아마 매직 넘버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원플러스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양대 마켓에 이제 피처링을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이걸로 들어오는 유저분들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수십억 원까지도 이게 그 어디에 걸리냐, 어느 국가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확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사전에 좀 이런 데는 부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피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업데이트 3, 4주, 2, 3주 전에 미리 4주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 각 사마다 양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진행하고 준비하셔서 마련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잘 걸려서 좀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좋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게 저희가 10개월까지의 아까 보여드렸던 네, 거고요. 이제 시즌2 업데이트 파란 선을 기점으로 시즌2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뒤에 앞에 그래프에 비교하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8월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상승을 했죠. 그리고 유저 수도 한 3, 40% MAU가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DAU는 더 드라마틱했어요. 한 200% 상장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띄엄띄엄 오시다가 더 많이 자주 오시는 거죠. 그리고 구글 플레이의 전체 매출 순위도 저희가 156위에서 66위까지 점프를 했어요. 거의 90계단.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쉽죠.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건 30위였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고 목표를 잡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좀 저희가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 다음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저희가 그 과금군을 이제 유저분들이 충분히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은 하루에 거의 그래도 N10만 정도 플레이해주는 그 게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그 말했던 그 다양한 상품군들이 어떤 상황일까라고 좀 점검을 해봤더니 그냥 다양하기만 한 거예요. 다양하기만. 정말. 그래서 이것들을 구매를 분석해서 유저분들께서 더 구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는 장치들을 좀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앉아갖고 거의 한 3일, 4일 동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만든 장치들인데요. 이제 뭐 이렇게 요 테이블은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소과금, 중과금, 고과금 유저 이렇게 왜 이렇게 과금 유저군으로 분류를 했냐면은 유저분들께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생기진 않잖아요. 갑자기 자기의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빡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만 원 정도 구매하시는 분께 10만 원 구매해달라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본적으로 유저분들의 어떤 과금에는 캡이 어느 정도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과금 유저분들이 이제 뭐 한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좌측으로는 상황들을 좀 열거를 했어요. 완전 게임 초기. 한 레벨 20대쯤? 업데이트, 저희가 막 업데이트한 직후, 이런 상황들도 있겠죠. 업데이트를 막 한 직후. 그리고 뭐 한 완전 끝에 50레벨이 돼서 막 플레이하는 유저들. 어떤 그 상황별이 있을 텐데, 그때 저희 상품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떤 상품들이 이때 효율적일까? 다 위치를 시켜봤더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 유저들한테는 필요한 상품이 없네. 그래서 메꿨죠. 이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겹치는 상품들은 제거시켰어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선택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이 상품들을 정렬을 해놓은 다음에는 노출도 되게 중요해요. 유저들이 상품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상품을 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었는데 유저군별로, 유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노출시킬지를 저희가 다 다르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20레벨 유저나 업데이트 직후의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노출된 상품이 어떤 유저한테는 AB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유저한테는 CF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게끔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두 달 정도 동안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1주년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두 달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9월 달에 업데이트해서 두 배가 더 상승했어요. 10월, 11월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더 올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더 올렸고 실제 유저분들도 더 증가를 했어요. MAU도. DAU도 올라갔고 구매 만족도도 올라갔고 재구매율도 올라갔고 모든 지표가 다 상승했거든요. 그 DAU가 200% 증가했고 매출 지표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실제 매출 순위도 66등에서 33등까지 올라갔어요. 33위까지. 하지만 저희의 목표가 30위 안쪽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여서 이제 한 끗 차이로 너무 아쉬워서 그 2017년에 대미를 장식해보자. 저희가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을 이제 2016년 연말은 되게 우울했었는데 2017년은 좀 즐거워보자 더. 라는 측면으로 이제 유지보다는 더 한 번 더 점핑을 시킬 수 없을까?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 이벤트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운영 이벤트였냐면은 이제 업데이트와 유관하게 유저분들께서 꾸준하게 즐겨주시는 컨텐츠로서 뭔가 장치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기존 거를 업데이트를, 이벤트를 보니까 너무 무관한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유관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장치들을 저희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무관한 이벤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각 랜드가 있고 내가 이제 현재 속해 있는 최고의 랜드가 있어요. 근데 트로피 깃발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는 그냥 막 아무 랜드에서 깃발을 찾으라고 그냥 플레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랜드가 아닌 랜드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유저한테 되게 어노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굳이 플레이할 필요가 없는 데를 막 가서 그냥 그 이벤트를 위해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짜증나는, 재미없는, 심심한, 난이도도 낮고 아래 랜드로 갈수록. 뭐 이 뒤에 이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터리 박스 빙고는 뭐 그냥 때탈출해서 그냥 계속 플레이를 하면 돼요. 그냥 여태와 똑같이. 어떤 별다른 변화 없이. 이벤트가 있으면 뭔가 색다른 재미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업데이트랑 전혀 무관한 이벤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들을 업데이트 컨텐츠랑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도록 엮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아보카도 맛 쿠키를 출시한다면은 아보카도 맛 쿠키를 출시했을 때 아보카도 맛 쿠키와 우정 쌓기라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보카도 맛 쿠키로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이 이벤트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유저들이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아 이거 구매하면 저 막 크리스탈도 주고 막 이걸로 플레이만 해서 저거 달성하기만 해도 더 받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장치를 만들었고 실제 꽤 많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보카도 맛 쿠키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1300 쿠키로만 계속 플레이를 했던 분들은
플레이의 경험의 변화가 생겨요. 강제로라도. 그래서 그 경험의 변화가 생기면 또 게임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꽤 굉장히 지속성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이벤트를 바꿨고요. 또한 이제 뭐 보물 같은 경우도 예시가 동일한데 이제 신규 보물이 추가가 되면 이 보물을 장착하고 달려야지만 이제 이벤트를 깰 수 있는 형태의 이벤트를 마련해서 이제 유저분들께서 자기의 구매가 만족스럽고 더 플레이하는 게 더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저희 목표를 초과했어요. 8월 저점 대비 DAU는 한 350% 상승했고요. 저희 300% 목표로 했었는데 상승했고 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일 최고 매출을 갱신했어요. 이게 뭐 출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 매출을 갱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 유저들이 몰릴 때를 상회하는 방향으로 뭔가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갱신했다는 거에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고 또한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이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 최고 매출 순위가 저희가 17위였고요. 내내 20위권 안에서 계속 놀았었고요. 이 12월 내내. 그리고 또한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위권 안으로까지 들어갔어요. 매출 이게 출시한 당일날 8위까지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그래프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보였던 그래프랑은 좀 상상을 초월하죠. 앞에 그 그래프라면 그냥 그 계속 완만하게 그렇게 내려갔었어야 됐는데 거의 U자컵으로 저희가 꺾어 올렸고요. 그 꺾어 올릴 때 저희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저 그 노란 선이 그 MAU잖아요. 저희 플레이어스인데 런칭 초기랑 그 다음에 12월이랑 비교했을 때 12월이 유저수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매출은 거의 바가 유사하죠. 첫 달이랑. 그렇다는 거는 저희 유저분들의 구매 만족도가 분명히 올라갔다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게임에 들어올 기존의 유저들 기존의 저희 게임을 사랑하던 유저분들이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숨가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새로 런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런칭 시에 과금 및 주요 성장 컨텐츠의 뼈대는 진짜 런칭이 좀 시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점검을 똑바로 안 하고 무리해서 런칭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이나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것들을 잘 완화하고 유저분들에게 더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뼈대를 진짜 진지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팀 간의 어떤 의사소통과 어떤 끈끈함과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통은 정말 솔직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하게 해요. 거의 뭐 외부에서 보면 진짜 싸우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날카로운 피드백들을 정확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이 명쾌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거 아쉬운데, 이거 아쉬운데, 조금씩 아쉬운데 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좋고 거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서 망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피드백하고 명확하게 변화를 이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서 8개월에는 그냥 막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냥 저희가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막 빠르게 업데이트만 했어요. 빠르게.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즌2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맞는 요소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완성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행 요소들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망합니다. 그거는 자명합니다. 뭐 유저분들을 모시는 거를 이제 준비 안 했다. 혹은 오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를 안 했다. 혹은 새로운 컨텐츠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유저분들께서는 바로 떠나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과금은 타겟 유저를 잘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마다 너무 속성이 달라서 이것들을 뭐 정의하기 어렵지만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타겟으로
유저분들에게 이제 잘 어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분류에 맞는 상품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와 이제 유관한 유기적인 이벤트들을 잘 운영을 해야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서비스는 운영이 필수예요. 운영하지 않으면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더 즐거운 게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인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거는 꼭 모바일 서비스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사례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한 번 딱 업데이트 시즌2 해서 한 번에 성장한 거 아니잖아요. 4개월간의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저희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두들 이제 이렇게 보통 처음 서비스를 런칭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딱 업데이트하고 기도하죠. 이렇게. 제발. 제발 올라가기를. 그리고 안 되면, 아씨, 안 됐네. 망했네라고 하시는데, 디테일하게 뭐가 망했고 뭐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잘 됐으니까 아 이거를 보완하면 좀 잘 될 것 같네. 여기를 좀 더 보완해야 되겠네. 하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다음 후속 업데이트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스노우볼링을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한 번에 업데이트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그 발표의 주제인 이제 끝났다고 한 서비스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서비스에 망해 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잘 안 되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남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서비스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 말고도 지금 막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닥에 있다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서비스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단 이제 그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집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아 새로운 게임 만드는 게 더 쉽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쉽진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과 또 새로운 팀 빌딩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이 정말 끝났나 되살릴 수 없나 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이제 지표가 떨어져도 저희 게임 지금 지표가 높이 올라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하락해 있어요. 어디 중간에 60, 70위권 안에 있을 텐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올리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팀이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팀워크가 굉장히 커요. 이제 굳이 일부러 어려운 상황으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면 그걸 또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분들의 같은 동료들의 어떤 노력과 이런 진실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렇게 끈끈하게 팀워크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이제 저도 지금 밤새고 온 건데요. 제가 한 30분 잤는데 그 뭐 이 발표 준비 때문에 밤샌 건 아니고 업데이트 준비 때문에 밤을 샜어요. 원래 12월 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겹쳐갖고 그래서 대형 업데이트 준비 중이고요. 아마 여기 쿠키런 오븐베이크 플레이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즐거워하실 만한 대형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하시고 싶다면 이제 이건 여기서 더 광고인데요. 이제 채용 예, 요 사이트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제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뭐 성심성의껏 뭐 필요하면 같이 점심이나 뭐 저녁 드시면서 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 발표가 원래 저희 팀분들도 다 같이 와서 같이 듣기로 했던 발표예요. 이제 같이 듣고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발표였는데 어제 예, 한 오늘 아침 8시, 9시까지 일을 하느라고 한 분도 아마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플레이 해주시는 분들은 좀 저희 팀원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면 영상 보시고 저희 팀원분들께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